얘들아, 안녕. MK 형이야. 오늘은 킹크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역삼동의 대게 전문점 어부사라는 곳에 왔어. 자, 그럼 들어가 보자. 자, 어부사 메뉴판이야. 여기는 킹크랩하고 대게가 메인이네. 가격은 뭐 다른 데랑 비슷한 것 같고, 그리고 이쪽에는 뭐 그런 사이드 디쉬들이 있고, 주방장님이 우리 킹크랩을 보여주려고 테이블까지 가져오셨네. 보자. 와, 진짜 엄청 크다. 꼭 에일리언 같이 생겼네. 사장님이 한번 만져보라 그러는데 도저히 못 만져보겠다, 이거는. 와. 자, 무게를 재고 있네. 3.6kg. 3.6kg면 보통 한 3, 4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야. 자, 스키다시가 나왔어. 그냥 일반적인 사시미랑 스시다. 이건 성게 미역국이라고 하는데, 뭐, 우니가 조금 들어가 있어. 맛은 담백하고, 그냥 평범한 맛. 자, 그리고 새우튀김하고 옥돔구이도 같이 나왔어. 일단 이 좋은 음식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소주를 한잔 마셔야지. 역시 소주는 공복에 먹어야 돼, 그지? 자, 성게미역국. 뭐 딱히 뭐가 없네. 아, 그리고 스키다시가 또 나왔어. 해삼이랑 멍게랑 전복이랑 그리고 산낙지가 나왔네. 오, 산낙지는 살아있다. 해삼이야. 해삼은 그냥 뭐 해삼 맛. 멍게도 뭐 특별하지 않은 그냥 멍게고. 근데 되게 싱싱해. 자, 도미야. 도미 상태가 정말 좋더라. 이 집은 기본적으로 해산물 상태가 다 싱싱하네. 생연어다. 보통 냉동연어를 쓰는데 이 집은 생연어네. 그리고 전복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전복. 산낙지. 와, 살아있다. 원래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하고 초장에 찍었어. 보면 어때? 그냥 먹으면 되지. 옥돔구이야. 내가 놀란 게 그냥 보면 평범한 옥돔구이인데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정말 독특해. 그리고 어떻게 튀겼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겉바 속촉이라고 하지. 정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데 정말 맛있어. 어떻게 튀겼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. 아, 또 먹고 싶다. 자, 새우튀김. 이게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새우튀김 같은데 이게 정말 부드러워. 기존의 오마카세 집에서 파는 그런 새우튀김도 나름 맛있는데 이집 새우튀김은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더 달라 그랬어. 자, 드디어 킹크랩이 나왔다. 저 화려한 자태 좀 보소. 특이하게 키 모양의 접시에다가 나왔네. 딱 봐도 정말 맛있어 보이네. 자, 보면 뱃살이랑 내장이랑 다리랑 집게발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나와 있고, 우리가 도착해서 주문하고 기다리는 데까지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아마 찌는 시간이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아. 자, 그러면 먹어볼게. 와, 이살좀 봐. 정말 대박이구만. 이게 정말 너무 부드러운 게 결이 하나하나 정말 다 느껴질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. 이게 말로 지금 표현을 못 하겠는데,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, 육즙도 많고 부드러워. 정말 기가 막히네. 킹크랩은 무조건 내장에 푹 찍어서 먹어야 돼. 이 내장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히다.
내장 소스는 무조건 많이 찍어서 먹어야 돼. 다시 봐도 또 먹고 싶다. 자, 이 UFC 글러브 같이 생긴 게 뱃살인데 뱃살 역시 너무 부드러워서 결대로 다 쪼개지는 거 보이지? 어, 이거 봐. 저걸 찢어놓은 게 아니고 지가 저렇게 흩어지듯 막 찢어져 있어. 그리고 실제로 먹어봐도 정말 너무 부드러워. 어떻게 맛을 표현할 수가 없네. 진짜 입에서 녹는다는 표현이 딱 이럴 때 쓰는 것 같아. 자, 그리고 내장을 숟갈로 한번 퍼먹어 볼게. 이게 순두부같이 생겼는데 저게 다 내장이다? 근데 너무 부드러워. 순두부보다 더 부드럽다는 표현이 맞을 거야. 정말 탱글탱글하다. 자, 대망의 집게발. 집게발은 내가 부시다가 잘못 부셨는데? 뭐 여튼. 짜잔. 이 살 좀 봐. 이 집게발이 정말 되게 큰 사이즈인데 이 집게발 역시 살을 내장 소스에 듬뿍, 정말 듬뿍 찍어서 한 입에 확 먹어야 돼. 이 윤기 봐. 이 윤기 좀 봐봐. 진짜 기가 막히지. 맛은 더 기가 막히거든. 그리고 이 게살의 그 육즙하고 저 내장 소스하고의 그 궁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맛있어.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는데. 그리고 참고로 집게발 쪽 살은 더 쫄깃쫄깃해. 이런 생각을 해봤지. 그동안 내가 맛있다고 먹었던 뭐 꽃게나 대게, 홍게는 도대체 뭐였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. 정말 모든 살들이 다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야. 정말 너무 맛있다. 정말 계속 몇 번을 감탄을 하면서 먹었는지 모르겠어. 이건 역시 내장 소스를 왕창 묻혀서 한 번 더 묻히자. 이 결대로 흘러내리는 이 내장 소스와 육즙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? 와, 살 떨리는 거. 이 탱글탱글함이 느껴지니? 자, 집게발 속살이야. 이게 얼마나 부드럽냐면 숟갈을 넣고 그냥 파내는데도 이거 봐.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나오지. 그것도 너무 부드럽게. 저 살들 봐. 정말 탱글탱글의 끝을 달리는 이 살. 역시 내장 소스를 듬뿍 찍어서 먹어주면 된다 이 말이야. 맛있겠지? 맛있다. 탱글탱글. 자, 이건 후식으로 나온 킹크랩 라면이야. 비주얼 보소. 이게 이 가게에서 자랑하는 특제 라면인데 이 면발도 전부 다 가게에서 직접 만드신 거래. 사실 비주얼만 봐도 끝은 나는데 맛은 더 끝내준다. 그리고 남은 뱃살로 주방장님이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특제 소스에다가 같이 구워가지고 이탈리안 음식처럼 만들어주신 요리야. 주방장님이 서비스로 홍새우장을 주셨어. 자꾸 뭘 서비스를 많이 주셔가지고 고마운 마음에 팁을 좀 드렸어. 그리고 술도 한잔 드렸지. 그랬더니 술을 한 잔 또 주시네. 술을 주시면 절대 거절하지 않지. 그리고 이건 치즈 볶음밥.
자, 치즈 볶음밥을 한번 먹어볼게. 와, 이 치즈 늘어나는 거 봐. 저 안에 다 치즈야. 그리고 주방장님한테 홍새우장을 하나 달라 그랬어. 이거 봐. 맛있겠지? 자, 라면을 먹어볼게. 이 면발을 직접 만드신 거라 이 탱글탱글함이 정말 달라. 일반적인 튀김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식감을 가지고 있더라고. 물론 맛도 있고. 이게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서 먹느냐고. 사실 먹는 거를 제대로 못 먹거든. 그래서 다음부터 먹는 거를 찍을 때는 꼭 스탠드를 가져와야 되겠어. 자, 마지막으로 아까 구워주신 뱃살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. 너희들도 기회가 되면 킹크랩 한번 꼭 먹어보길 바래. 정말 너무 맛이 있었고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킹크랩의 진실은 정말 너무 맛있다.